맞습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 노점상 스타일의 토스트랑 요거는 크레미노 샐러드. 이 토스트 만들고 남은 야채로 만든. 근데 아까 누가 반을 갈라달았는데 반보다 이렇게 열어주면. 오케이. 치즈랑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요거는 올 스타일 임자. 아. 먹어볼까요? 아, 포너님 봤고요. 떡볶이. 아, 이걸 떡볶이죠, 뭐. 나는 이렇습니다. 네, 이미 설탕 뿌렸습니다. 어우, 맛있네. 예, 빵도 구웠고요. 어, 맛있네. 아, 이렇게 만져봐서 저렇게 나와서. 아, 잠깐만. 아, 나그 종이컵 디테일을 안, 못 사렸네. 생각해보니까. 아, 흐른다. 잠깐만요. 그러면 종이컵 갖고 올까? 종이컵? 그 흐르는 게그 아까 그 케첩하고 마요네즈가 좀 흘러가지고. 잠깐만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먹고 크레미넌 샐러드 하나 먹고 종이컵으로 갖고 올게요. 디테일을 살려야지. 노점상 스타일의 디테일을. 아, 생각해보니까 그걸 안 했네. 어, 맛있네. 전에 이제요, 올스타일님이 그 미션 줬던 그 종이컵. 네. 이거는 이제 반 먹었으니까는 세로로 이렇게는 좀 그렇고, 이렇게 대충 대충 넣어서 짜잔. 예, 이게 이제 한국식 한국식. 한국식 노점 토스트. 어, 뜨거워. 아, 그리고 사이다. 사이다가 이제 있습니다. 평생 소원까지야. 맛있어, 진짜. 맞아, 진짜. 요리공주님 말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잖아.
아예 오뎅 국물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토스트는 이제 포장은 은박지, 그죠? 그래, 그 자리에서 먹는 건 이렇게 좋을 것 같아. 맛있다. 아, 너무 디테일하네, 아이콘님. 좀 삐져나야지.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샌드위치 만들고 남은 야채들하고 거기에 크림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만든 샐러드. 호생 빨간색 그거 되게 예전 아니야? 그거는 되게 예전 아닌가요? 이렇게 짜잔. 잠시만요, 이거 지금 손에 좀 기름이 좀 많이 묻어가지고 손좀 닦고. 1500, 그거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분무기가 나요. 나도 이제 분식집 해봐서 안 돼. 분무기가 훨씬 깨끗해. 간장 분무기가. 근데 물론 분무기를 관리 잘 해야겠죠. 잘 씻고. 아, 진짜? 안 녹아. 네, 양념장 찍으면 다른 사람도 같이 찍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가지고. 부수로 하면은 부수로 이렇게 발라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찍어 먹어. 그럼 또 갈고 또 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분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붓했다가. 맛있다. 아, 묻은 거 맞아요. 닦았는데.
묻은 거뭐 바로 닦았는데. 그 다음에 못 한다. 그러니까는 양념통에다 양념 담으면 추가로 못 넣는다는 거죠. 이게 못 채운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저도 장사할 때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뿌려주는 뭐 케찹 같은 거 어느 정도 쓰면 다시 채우잖아요. 근데 나는 안 그랬어. 다 쓰고 닦은 다음에 채웠어, 아예. 어느 양념통을 주면 양념을 찍고 한입 먹고 그 다음에 다시 그못 찍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양념통이 있으면은 찍고 먹은 다음에 다시도 못 찍어 먹는다. 아, 그 스스로 이제 손님들이. 아, 그러면은 괜찮죠. 그러면. 아, 박효준님 반갑습니다. 그거는 이제 손님들이 스스로 지켜주는 거니까. 오. 그런 건 좋지. 그런 건 배워야 돼. 뭐라 막 화내. 뭐라 해, 막.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화내, 막. 3개 다 드실 수 있네요. 지금 1개 다 먹고 지금 2개째고. 네개다 먹을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하네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늘 말하지만 그런 음식 문화는 바뀌어야 돼요. 그침 섞이는 그 음식 문화는 정말 다른 나라 사람이 보면 막 기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고쳐야 돼. 우리나라 외식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진짜. 바뀌어야 되거든. 바뀌어진 그건 인정, 맞죠? 맞아. 뽕토님 말대로. 그냥 예를 들어 김치를 반찬통에 담아놓고 따로 덜어서 먹는 김치하고 그냥 반찬통 그대로 먹는 김치하고 보관하는 시간 자체 달라요. 그 뽕또님 말대로 침 들어가면은 금방 상하니까. 딱 먹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술잔 돌려. 아우. 아밀라아재까지 나왔어, 아밀라아재까지. 박효진님도 맞아요. 저도 그거 엄청 싫어요, 그죠?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 차라리 그냥 급식 업체 같은 거죠. 그게 차라리 훨씬 깨끗하지. 찌개도 같이 떠먹는 건데. 찌개를 같이 떠먹는 거는 다른 나라는 가족끼리 우리나라는 가족은 그냥 이해하잖아요. 근데 가족이 아니면은 근데 친구끼리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친해도 좀 그런 것들은 침 섞이는 그런 거는.
그렇지. 달봉님 말대로 국자로 떠먹죠. 그럼 그렇게 먹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정막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막 먹고 막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먹고 이런 거를 이제 유대감 막 이런 걸로 생각해서 정막 이런 걸로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정하다 그런 걸로. 솜스님 절대 그냥 못. 저는 이제 요리 배우고 나서는 안 그래요. 요리 배우기 전에는 별 신경 안 썼는데, 요리 이제 배우고 나서는 맞아, 맨손으로 버무려 이런 거죠. 자기 혼자 먹고 막 그런 거야 상관이 없는데, 그죠? 또뭐 가족끼리 집에서 막 이렇게 요리 먹고 그러는 거는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외식 업장에서 이렇게 막 맨손으로 이런 거죠. 그냥 잘 씻으면 되지.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제 요리는 손이 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요리는. 근데 잘 씻어주고 외식할 때인데, 그래도 요즘은 좀 이제 그 약간 이제 라텍스 장갑 끼는 추세죠, 요즘. 뭐 이렇게 손으로 이제 뭐 요리를 직접적으로 만져야 된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요즘은 라텍스 장갑 많이 끼지. 오오 아니 그 개가 진짜 막혔어. 그죠? 저도 손이 늙었다가 다시 복구가 돼버렸네. 가게 할때 한참 막 그랬다가. 맛있는 냄새 나신다. 그럴지도. 아, 서울에서. 서울인데, 그, 북한산 올라오는 그쪽이라 서울 같진 않아요. 서울인이긴 서울인데 서울 같진 않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택가예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맞은편 넘어가 이제 주택가인데, 아니, 맞은편 넘어가면 아파트 단지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주택가 단독도 있어서 단독에서 이제 개 키우는 거. 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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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돗개. 나저개 실제로 봤어. 진돗개, 진돗개, 하얀색 백구. 저는 이제 요리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리 배우면서 이제 위생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요리 배운 이후로는 이제 좀 이렇게 막 같이 먹고 섞어 먹고 막 이런 거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정식으로. 그래서 조리기능사 자격증 한양 1중 4개 있어요. 4개. 보고 빼고 다 있어요.
아니, 한솔 아니에요. 아, 방송 이외에 저의 시간은 저의 사생활이어서 사생활 질문 안 받아요. 그냥 요리 학원은 한솔이 제일 유명하죠. 저도 한솔 다니고 싶었는데 좀 멀어가지고 우리 집하고. 그래서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데. 요리 좀 배웠나 본데? 한솔을 아는 거 보면. 한솔이 요리 학원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크고 프랜차이즈화된 뭐 한솔이 그럴걸요. 아무래도 워낙 크잖아. 그러니까 아 주체도 한솔이야. 아, 배부르다는데. 그만 먹었는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토스트만 가장자리? 아, 그 가장자리로 나중에 튀겨서 만든 과자가 있었죠. 그, 뭐야. 마참이라고. 코코. 그 마참이 제가 이제 완전 어렸을 때그 먹었는데 너무 맛있, 나는 그 마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안 팔더라고. 아주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배가 안 팔더라고. 일단 이제 중학교 딱 갔는데 중학교 매점에서 마치 마차로 팔아가지고 많이 먹었지.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겠네. 이거나 먹어야지. 샐러드만 다 먹고 마무리할게. 아, 두 개밖에 못 먹었네요. 생각보다 배가 막확 차는데? 더 먹고 싶은데. 이렇게 설탕, 튀겨서 설탕 버무린 그게 마참. 아예 과자로 나왔었어 옛날에.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가끔 개인이 하는 제과점에서 팔더라고요 그렇게. 뭐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팔더라고. 마참 과자 진짜 맛. 나는 과자 중에서 마참이 제일 맛있었는데. 아, 갈아서 빵가루 식으로. 그래도 좋죠. 아, 저 뽕또님 저분 요리 배웠나 본데. 어쨌든 먹고 한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방종이라네. 녹화하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